바람 솔솔 불고 캐비자 시원하네. 호텔 스카이라운지가 따로 없다니까 그러시네. 여름엔요 여기 누워서 맥주도 마시고 더우면 들어누워서 부채질 하면 얼마나 시원한데요. 한 사나흘 후에 이사오면 되겠지. 계약하게요? 온 김에 해버리지 뭐. 주인 할아버지 불러올게요. 봐요. 여기 살면 가끔 이런 보너스도 있어요. 와, 멋진데? 좋긴 한데 조건놀이 어쩐지 좀 허무하지 않아요? 사랑처럼. 엄마, 사랑이 왜 허무해?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듯 다가올 땐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은데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.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. 그래도 아름답잖아.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상대방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잖아.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닌가?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바보 같죠. 그게 행복한 거야. 주고 싶은 만큼 주고 충분히 받았잖아.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도 있어. 어째 경험담 같은데요? 어?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원래 멜로가 좀 되거든. 저게 아무렇게나 쏘아 올리는 것 같아도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에요. 불꽃의 크기에 따라 터지는 시간과 높이, 잔상이 사라지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. 언제 쏘느냐, 타이밍도 중요하고요. 이런 저런 요소들이 다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는 거죠. 사랑처럼요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멀리서 바라볼 땐 아름답지만 막상 손대면 위험한 것도 그렇고요. 내가 대학 때 대기업 연합회에서 알바를 했거든요. 불꽃 다루는 데는 선수니까 드레싱 걱정 안 해도 돼요. 절대로 위험하게 하지 않을 테니.